이틀간 빨고 말리며 하나하나 테스트한 세척 테스트와 0.01 단위로 체크한 생활방수 테스트, 보이지 않는 열성 길이 측정 똥꼬쇼까지 올해 최고의 집착 리뷰라 자부하는 전기 매트 비교 리뷰,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자. 매년 전기매트 구매할 때 지가 아이폰도 아닌데 뭐 몇 세대라느니 원소 주기율표도 제대로 못 외운 인간인데 뭔 탄소매트니 뭐니 하니 그냥 시작부터 머리가 아프대. 이 어지러운 전기매트 난세에 빡쳐서 그냥 싹 다 계급장 떼고 전기매트 본연의 근본 성능들로 10만원대 이하 가성비 전기매트 8종 집착 비교했대. 간만에 또 광기 모드 온하여 제대로 파고들었대. 뭐 긴말 찌끄릴 필요 있어? 비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여론도 비교. 자, 전기매트의 근본은 역시 따뜻하게 데워주는 열 아니겠어? 전기매트의 핵심 성능인 만큼 각 잡고 주요 사항들 체크해봤대. 이를 위해 온도 변화를 세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고성능 온도 로거를 사용하여 열선 바로 위의 온도를 측정 후 1초 단위로 분석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뽑아냈대.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체크해봤대. 첫 번째로 최고 온도 체크대. 한국에 침대 및 괴물 괴담이 없는 이유를 아나? 왜냐면 나약한 괴물이 누울 자리는 마련하지 않는 지옥불 구들장 보유국이기 때문이대. 이렇게 뜨끈하게 지지는 걸 즐기는 미친 온돌의 민족의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지는 주요 관심 포인트 중 하나다. 자, 이런 관심사를 반영한 최고 온도 측정 결과는? 우선 최고의 온도를 보여준 화력 덕후는 바로 공표가 차지했대. 최고 온도 32도까지 상승하여 전 제품군 유일한 32도대 온도를 보여주는 화끈한 성능을 보여줬대. 2위는 31.7도를 차지한 몽비우스, 3위는 31.5도를 기록한 저버가 차지했대. 8개의 제품 중 이 3가지 제품만이 30도를 넘는 기록을 보여줬대. 뜨끈하게 좀 지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 제품 쪽이 맞을 것 같대. 다만 이건 이불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치인지라 이불을 덮는다면 최고 온도 수치는 모두 대폭 상승할 걸로 보인대. 두 번째로 열기가 오르는 속도 체크대. 이게 틀고 나서 따뜻해지는 속도에 비례해서 개꿀잠 모먼트로 진입하는 속도도 덩달아 빨라진대. 최고 온도가 순수 파워에 관한 측정이라면 이건 순발력 관련 측정이랄까? 관련하여 첫 측정해본 분야는 안정화 온도까지의 속도대. 이 온도 그래프를 보면 최고 온도에 도달하기 전쯤까지 약세를 쭉 밟고 빠르게 올라갔는데 최고 온도 도달 0.5도 전 안정화 구간부터는 온도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올리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대. 이에 이 안정화 구간에 도달하는 속도가 어느 제품이 빠른지를 측정해봤대. 그 결과는? 여기서의 1, 2위는 사실 최고 온도가 좀 낮아서 오는 이점으로 안정화 도달 시점이 빨랐던 밑장 뺀 부분이 있었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온도도 짱짱하고 속도도 빠른 것이니 사실상 이에 부합하는 우수한 속도는 12분 34초대의 몽비우스나 공표의 14분 49초대 기록이 될 것 같대. 이에 순수하게 24.5도에서 26.5도까지 2도를 올리는 데 걸린 찐 열 순발력 테스트도 진행해봤는데 1위는 1분 16초의 공표, 2위는 1분 38초의 저버, 3위는 1분 46초의 몽비우스가 차지했대. 열 온도 순위 결과 정리. 온도 관련하여 가장 짱짱한 건 공표, 몽비우스, 저버였대. 열 면적 비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전기 매트를 구매할 때 실매트의 크기만을 고려하게 된대. 근데 우리가 찐으로 살펴봐야 할 건 실제 열선이 깔려있는 면적인 열실평수대. 이게 실제로 열선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열선을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 같은 퀸 사이즈더라도 열 면적이 제각각이거든. 호떡 먹었는데 내부의 설탕 면적이 너무 좁아봐. 아, 이것만큼 실망스러운 게 없대. 전기 매트도 보이긴 넓은데 실제 뜨끈한 부분이 적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그 열원에서 벗어나서 불편해진대. 그래서 얼마만큼 열원이 넓고 알차게 채워져 있는지를 체크해봤대. 먼저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매트의 열선 끝과 끝을 체크한 수치를 바탕으로 열 면적을 산출해봤대. 그 결과는? 화끈한 화력 쇼를 펼쳤던 공표가 열 면적에서도 약 2.32제곱미터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대. 뒤이어 꾸민과 몽비우스, 저버가 2.1제곱미터 언저리를 기록하며 2위권을 기록하였대. 자, 이게 면적은 넓은데 열선 간격이 헐렁하면 또 이 뜨끈함이 반감되거든. 넓이만큼 중요한 게 알배기 간장 마냥 알찬 간격이다. 이를 위해 열선 길이를 측정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대. 이게 열선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 측정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다고 매트를 뜯자니 이거 100만원을 날리는 건데. 하, 이대로 테스트는 포기할 줄 알았어? 나 포기를 모르는 남자 귀공.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따라 움직이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하여 열화상 카메라로 보이는 열선을 따라 측정해봤대. 하, 이게 열선이 더럽게 긴데다 뭔 모내기 마냥 허리를 숙여서 재야 해서 진짜 고문이 따로 없었대. 거기 구독 안 하고 보는 형님 눈인들, 이렇게 똥꼬시었는데 적선이라고 생각하고 구독 좀 해주라. 열심히 하잖아. 아무튼 그 결과는? 1위는 약 41.9m의 대성이 차지하며 면적 대비 상당히
상당히 촘촘한 열선 간격을 보여줬대. 2위는 약 40.5m의 몽비우스로 2위를 차지했대. 3위권은 약 39m 언저리의 곰표 저버 꾸민가가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대. 다만 열선 길이의 경우 직접 선을 꺼내서 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재. 열면적 순위 결과 정리. 열면적 관련하여 가장 탑티어는 곰표 몽비우스 대성이었대. 전력 소모량 비교. 이름 자체도 전기 매트인 만큼 이 전기를 얼마만큼 소모하는지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형님 누님들이 가전 테스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실험이기도 하고, 전기 매트가 장시간 사용하는 특성을 지닌 만큼 가장 약한 저단과 가장 강한 고단 두 가지 영역에서 전력 소모량을 깐깐하게 체크해봤대. 우선 저단에서 몽비우스가 1위, 대성이 2위, 곰표가 3위를 차지했대. 셋 다 시간당 10W 시대의 전력 소비량을 보여줘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이었대. 사실 저단이야 열을 적게 내서 줄이면 되기에 진짜들의 실력은 역시 가장 높은 최고 단계 아니겠어? 자, 이 고단에서의 피크 전력 순위는 1위가 보이로, 2위가 대성, 3위가 저버 순이었대. 다만 같이 체크해봐야 할 게 열면적과 최고 온도 순이대. 왜냐면 열선이 상대적으로 짧고 파워가 약하면 전력 소비량은 당연히 줄어드는데, 욕심쟁이 형님 누님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열도 짱짱한데 전력 소비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걸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열면적 순위와 최고 온도 순위를 같이 비교해봤을 땐 대성과 저버가 종합적으로 우수했대. 열 관련 1, 2위를 계속 차지했던 몽비우스와 곰표는 고단 전력 소모량에선 역시나 살짝 좀 밀리는 모습이었대. 다만 7위권까지 모두 100W 시대 수준을 보여줘 사용하는데 전력 소모량으로 부담되는 수준들은 아니었대. 대략 75인치 TV랑 비슷한 수준. 전력 소모량 순위 결과 정리. 열 성능 대비 전력 소비량이 우수했던 건 대성과 저버였대. 전자파 비교. 이게 전기 매트류 리뷰하면 어김없이 정말 많이 달리는 댓글이 전자파 테스트 좀 해달라는 거였대. 사실 전자파 관련 찾아보면 국내에서 인증을 받고 정식 출시되는 가전이라면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준으로 발생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대. 이 전기 매트들도 다 정식 인증을 거친 제품들이라 전자파 관련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인데, 그럼에도 전자파 댓글 또 달릴 거란 생각에 측정 수치만 간단히 공유하려고 한대. 우선 자기장 부분은 모든 제품에서 0.1mm 가우스 정도로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만 발생했대. 전기장 부분은 각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것도 워낙 적은 수치들인지라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면 좋을 것 같대. 굳이 순위를 나누자면 꾸민가, 몽비우스, 곰표가 1, 2, 3위권 수준이었는데 의미를 둘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대. 생활방수 비교. 이 침대 위가 은근히 불시에 각종 액체류 테러가 벌어지기 쉽상인 영역이대. 이에 자고로 매트류라면 생활방수 수준을 체크 안 할 수가 없대. 이것도 대충 눈대중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준비한 실험. 0.01g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극초초초 정밀 저울을 구매해 매트 위에 2g의 물을 뿌린 후 20초 후 휴지로 닦아내 흡수된 물의 양을 측정하여 방수율을 체크해봤대. 하, 이거 하나를 위해 저울에 33만원 태움. 하, 이 착착 해야 되는데. 아무튼 결과는 방수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여준 건 98%의 방수율을 보여준 1위의 대성과 92%의 방수율을 보여준 2위 꾸민가 정도였대. 사실 10만원대에서 높은 방수율까지 다 바른다면 좀 욕심이긴 하지. 생활방수 순위 결과 정리. 90% 이상의 생활방수를 보여준 건 대성과 꾸민가였대. 전원선 길이 비교. 침대에 올려놓고 사용해야 하는 환경적 특성상 이 전원선 연결이 애매할 때가 많아 곤란한 게 이 전기 매트대. 진심 깔딱 수준으로 한다서 창고에서 멀티탭 꺼내러 가야하는 순간 빡침 대폭발한대. 결론적으로 무조건 길면 편한데, 그래서 측정해본 전원선 길이는 이렇대. 고이로가 무려 약 3m에 가까운 길이로 1위를 차지했고, 몽비우스가 약 2.5m급으로 2위를 차지하며 인상적인 수치를 보여줬대. 그 외 2m를 넘는 제품은 곰표와 저버가 있었대. 전원선 길이 순위 결과 정리. 전원선 관련 낭낭한 길이를 보여준 탑티어는 보이로와 몽비우스였대. 편의성 비교. 싱글은 상관없지만 퀸부터는 이 분리난방 여부가 편의성 관련 압도적인 영향을 끼친대. 매년 여름 지하철 에어컨만 해도 춥다 덥다로 치열한 냉방고지전 펼쳐지는데, 이 이불 속 안락한 매트 온도도 너무 개인차가 심한 영역이거든. 그래서 좌우 각자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분리난방을 통한 매트 온도 독립이 중요하대. 8개 비교군 중 겨울에를 제외하곤 모두 분리난방이 가능했는데 그중 꾸민가와 보이로가 좀 더 편리했대. 분리난방의 경우 매번 애를 먹이는 게 이 좌우 난방에서 좌우가 당최 어딘지 미친 듯이 헷갈린다는 거대. 바라보고 좌우인지 누웠을 때 좌우인지가 매년 겨울 매트 꺼내면서 겪는 최대의 미스터리대. 근데 꾸민가의 경우 좌우가 어디인지 이 접합부에 친절하게 그림으로 설명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줬대. 이거 작은데 은근 쏠쏠한 편의 디테일이대. 보이로의 경우 그냥 아예 좌우의 컨트롤러를 하나씩 따로 박아서 근본적으로 헷갈리지 않을 뿐더러 각자 조작하기도 편리했대. 이게 전기 매트 특성상 겨울 한철 쓰고 안 쓰는 계절 가전인지라 시즌이 끝나면 보관을 잘해야 한대. 이때 전용 가방이 있으면 보관에 좀 더 용이한데, 제품 구매 시 기본적으로 보관
가방을 제공하는 건 6개 브랜드였대. 이 침대 온열 관련 제품들 중 또 있으면 개편한 기능이 IoT 기능이 돼 따스한 이불 속에 일단 들어왔대. 가르강 투약급 중력으로 인해 다시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 근데 IoT 기능이 있으면 누워서 폰 보다가 앱으로 싹 조작하면 돼서 편리하대. 솔까 이 기능은 20만원 이상급 제품들에서나 들어가는 고급 기능인데 유일하게 몽비오스 제품에 탑재됐대. 원격 전원은 물론 온도 조작은 기본이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설정 가능해 이불 속에 들어가기 전 미리 따숩게 데펴놓을 수 있어 들어가자마자 극락 파로 보내주신대. 전원 끄는 거 깜빡 잊고 출근해도 야외에서 종료할 수 있어서 안심이대. 이렇듯 전기 매트 편의성의 핵심은 사실 이 컨트롤러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 조작 방식에 따라 또 호불호가 꽤 갈린대. 이런 다이얼식의 경우 매우 미세 컨트롤도 가능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인지라 딱딱 정확하게 설정되는 맛이 좀 덜하대. 이런 버튼식은 정확하게 원하는 온도 세팅이 쉬운 반면 미세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어 단계가 많을수록 세밀한 온도 조절이 용이하대. 다만 버튼식의 경우 위아래 방향이 아닌 일방향 조작의 경우 원하는 단계를 지나치면 한 바퀴를 다 돌아야 해서 좀 불편하대. 이에 따라 정리해본 조절 방식 관련 스펙은 이렇대. 개인적으로는 듀플렉스 방식이 가장 좋았는데 다이얼식이면서 디지털로 단계가 표시돼 정확한 온도 조절이 편하고 그 단계가 무려 35단계나 돼서 세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했대. 이 전기 매트가 몸에 오랜 기간 닿는 만큼 세탁 분포가 무지하게 오는데 전기가 통하는 제품이다 보니 관리가 좀 난감한 영역이대. 비교군 8개의 경우 모두 세탁이 가능한 워셔블 제품들인데 드럼 세탁기의 경우 연 1회 수준의 세척은 7개 브랜드에서 가능했고 샤워기를 통한 손빨래를 권장한 브랜드가 1개였대. 스펙만 보고 땡칠 순 없어서 검증을 위해 광기로 직접 8개 모두 세탁기에 돌려봤대. 이거 세탁하는 데만 6시간, 말리는 데만 24시간 넘게 걸렸대. 그리고 부피가 좀 크냐고 집안 온 곳에 매트 늘어나서 왕그님에게 분노의 등짝 쳐맞았대. 그렇게 말린 후 전원을 연결해보니 1회 세탁으로 고장이 난 제품은 없었대. 다만 겨울에처럼 솜이 빵빵한 매트는 탈수를 좀 어려워했고 꾸민 것처럼 테두리가 단단하게 박음질된 형태는 잘 안 접혀서 넣기가 좀 어려운 데다 세탁하며 모서리가 좀 갈렸대. 공표와 보이로가 얇아서 적었을 때 부피가 좀 적어 세탁 시 탈수도 잘 되고 마르기도 금방 말라 세탁 용이성은 가장 좋은 편이었대. 가격 비교. 자, 여기까지 비교해봤으면 다들 각자 나름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었을 텐데 이 타이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아, 그래서 얼만데? 자네? 10만원대 이하의 가성비 제품들인 만큼 가격이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비교해본 판매가는 다음과 같대. 와, 공표 무엇? 유일하게 10만원 이하의 가격인 89,000원을 찍으며 괴랄한 가성비를 보여줬대. 진심 단위 자체가 다른데 이게 가능한 수준인가 의심될 정도의 가격이다. 2위는 보이로, 3위는 듀플렉스가 차지했대. 가격 순위 결과 정리. 가격 측면에선 공표가 무쌍을 찍으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대. 추가상 사실 전기 매트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역시 안전일 거다. 그래서인지 현재 비교한 수준의 매트들에선 안전 관련 필수적인 옵션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꺼지는 자동 타이머, 단속 차단 등의 안전 기능들은 모두 들어가 있었대. 빠져가지고 과전류 넣어서 실제로 불탈 때까지 왜 테스트 안 하냐고? 아따, 성님들 좀 봐주소. 결론평. 자, 이 타이밍 되면 우리 형님 누님들이 딱 한마디 하실 거잖아요. 알았으니까 그냥 정해줘. 그래서 상황별 맞춤으로 딱 골라드린대. 최고의 가성비 제품을 원한다면 우리 곰라인 곰표가 사실상 압도적인 원픽이대. 솔직히 곰표 맨 처음에 살 때 제일 싸서 그냥 밑바닥 깔 용도로 샀었대. 근데 이게 웬걸? 테스트 까보니 전기 매트에 핵심 성능인 최고 온도와 빠른 온도 상승, 실열 면적 분야에서 모두 1위 무쌍을 찍으셨대. 올해 최고의 반전 결과랄까? 거기에 요즘 전력 소비율도 밑장 뺄 겸 온도 아끼려고 열선 면적 줄이는 업체들이 종종 있다는데 우리 곰성님은 그딴 것 없대. 열선 제일 넓게 빠방하게 넣으셨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미친 가격은 8만원대라는 게 쇼킹한 포인트. 진심 가성비 핵바따로 후려치신대. 다만 가격대가 싼 만큼 뭐랄까 디자인이나 매트의 재질, 컨트롤 컨트롤러의 퀄 같은 부분에선 좀 아쉬움이 느껴진대. 뭐 이런 디테일보단 근본 성능 충실하고 가격대가 싼 제품을 찾는다면 고할 나위 없이 최고의 제품이대. 종합해서 밸런스가 가장 좋은 제품을 꼽아달라면 개인적으로 몽비오스 제품을 살 것 같대. 일단 근본 성능인 최고 온도와 빠른 온도 상승, 실열 면적 부분에서 2위권의 탑급 수준을 보여줘 핵심 기본기는 깔고 가는 제품이대. 거기에 전원선 길이도 두 번째로 긴 편이고 무엇보다 이 가격대에서 이 기능이 대체 왜 나와? 라고 할 수 있는 IoT가 장착된 게 컸대. 솔까 10만원대에선 개해자급 성능이라 압도적인 편의성을 자랑한대. 매트, 컨트롤러 등의 디자인이나 마감퀄도 가성비치고 상당히 훌륭한 수준. 다만 아쉬운 건 역시나 10만원대 후반으로 비교군 중에선 가격대가 좀 더 높다는 건데 솔까 IoT 하나만으로 이 단점은 씹어먹는다고 생각한대. 마지막으로 이 전기 매트류가 인지도가 있는 곳도 AS 관련 악평이 많은 곳인데 이건 검증이 어려웠다는 건 좀 아쉽대.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